오토브린지입니다. 오늘 차량은 여기가 마산 그리고 무소속 스포츠입니다. 2004년식이고 주행거리는 132,000km. 그리고 보자, 장착된 거는 탄포인트 스로틀이 하나, 골스트 알파 흡기 13개, 골스트 알파 배기 12개, 라파 플러스 1 6개, 이렇게 장착이 있는데, 사장님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일단 연비하고 그리고 매연 때문에 일단은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여기 마산 와서 작업을 했는데, 사장님 지금 타보시면서 느낌 좀 어떠신가요? 초반 가속력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. 예. 항속도 브레이크는 아직 안 잡아봤는데 발을 떼고 있죠. 악셀 반응이 많이 좀 향상됐어요. 예. 차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테스트 보니까 금방 밟아보니까 브레이크는 좀 어떠신가요? 나 전에보다 좀 나아요. 맞죠? 이렇게 전체적으로 밀리는 게 느낌이 조금 뭐랄까 섬세해진다거나. 예, 제가 타봐도 제가 좀 전에 금방 타봤을 때 사용도 느끼시겠지만 밟아보니까 아까보다는 확실히 잘 잡혀요 브레이크가. 네. 그리고 가속력이 좀 내 초반 가속력이. 예, 초반 가속력도 좋아요. 그리고 나중에 탄력 주행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. 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 주행을 한번 하시고 나면은 또 틀려지거든요. 네,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. 예, 학습 효과 틀려지니까. 그리고 가시면은 제가 배터리를 잠깐 떼놓을게요. 네. 그럼 ECU가 인식을 빨리 하게 돼요. 네. 그러면은 차 성능이 또 더 좋아지니까. 제 학습하는 시간이 짧아진다. 예, 그리고 언덕길 치고 올라갈 때도 좀 좋아지고. 그리고 제가 일단은 제 느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터빈 쪽에 약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일단 조금 더 타보시면은 점점 좋아질 거거든요. 예.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작업하거나 한 5, 60%는 이제 제 성능을 발휘하고요. 타시면서 점점 좋아져요. 스타트 붕 뜨는 거는 많이 좋아졌어요. 타시면서 아마 점점 좋아질 겁니다. 원래 이제 견적된 것보다 사장님이 어차피 온 거 좀 더 해달라고 하셔갖고 지금 작업이 더 들어갔거든요. 차 후에 지금 약간 작업할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그건 사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. 유튜브는 한 얼마 정도 보셨습니까, 사장님?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봤지. 해가지고. 이어서 피니시에서 한 거 영상 올리는 거 많이 찾아봤죠. 아... 그러다가 이제 내 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노화된 차고 차량이 드무니까 관련 동영상이 그래 많이 없더라고요. 네, 많이 없죠. 그래 겨우 하나 찾아가 보니까 그 어르신이 했던 거던데. 예. 뭐 그것만큼 초반에 지금 느낌은 그 어르신이 한 이야기나 거의 대동소이하네요. 그때보다는 이제 좀 많이 틀리죠. 뭐 네. 제품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다 보니까는.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약발이 좀 이제 미끼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초반에 벌써 오니까. 네. 사장 말씀하신 대로 학습 효과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한번 운행을 해볼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요거 나중에 또 틀려지는 부분들 있으면은 저희한테 꼭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? 예. 예, 안녕하세요. 모토브린즈입니다. 아, 예, 예. 예, 사장님. 식사는 그래도, 하셨어요? 아, 안 그래도 한번 하고. 예. 예, 전화 말하는데 연비가. 예. 한 60km 이상 더 나온다. 60? 어떻게요? 60km 이상 더 나온다고. 아, 총 연비가. 전에 450인데. 예. 지금 그래 더 나오고, 지금 내가 오늘도 그래갖고, 내일 아침에 내가 입금시켜 줄게. 아, 알겠습니다. 좀 더 타보시면 아마 조금 더 바뀔 거예요. 서서히 바뀔 거거든요, 더. 그러니까, 내가 지금 두 번째였거든. 아. 기름을, 지난주 토요일 하고 지금 요번에 어제 아래 또 50년 됐으니 오늘 106제였거든. 아, 예. 그래, 한번 보고, 그래, 내가,
좀 늘어나서 아 이거 입금식이 줘야 되겠다고 있는데 또 전화 오신다. 무게가 워낙 지금 차 짐을 많이 실어 놓으시니까는 아,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덜 나오는 것 같네요. 일단 좀 더 타보시면 좀 더 괜찮아질 거예요. 아 그럴까. 그래 되는 데는 되고 내가 확인했으니까. 예. 예. 또 내가 내일 정리해줄게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예. 예.